말가 샀어? 응. 와, 한국 맛있다. 어, 가격도 저렴하고. 와. 할머니 배부르다 하면서요. 뭐? 할머니 배부르다. 배불러도 이건.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서 진짜 이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겠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 사실. 캄캄하지. 근데 어디 가고 싶지 않아? 어딜 가? 어디로 가 밤에? 아 왜? 밤에 뭐 위험해?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아니 대망 왔습니다. 이게 야시장이 있어요. 야시장이 얼마나 유명한데. 해 있을 때. 내 해 있을 때 뭔 야시장? 야시장이라니까 엄마. 그래도 밤에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 대만 왔으면 야시장 가야지. 내가 듣기로는 대만 타이난의 야시장이 되게 엄청 큰 걸로 알고 있거든? 벌써부터 군침 돈다. 형 배불러요? 나는 배불러. 아까 점심이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형은 여기 옆에 여기 다 야시장이에요. 와 뭐 이렇게 커? 와 겁나 큰데? 이야 차로 이렇게 돌아다녀도. 저기다 저기 자기 상가 이름이야? 깃발이? 오, 저기 다 가게가 내 생각에 한 4, 50개 되는 것 같은데 기본? 4, 50개? 여기 오늘 하루에 다 먹더라. 야 우와 저 불빛 좀 봐. 완전 대낮이다 대낮. 저기는 규모가 엄청 크나 보네. 엄청 크네. 저게 다 상점이야? 다 상점이야. 다 상점이야. 우와 사람 엄청 많다. 아 진짜 너무 많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네 진짜. 요. 와 엄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들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안 가져가. 여기 대만이야 엄마. 유럽 아니야. 누가 훔쳐갈까 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자꾸 집어넣으라니까. 아니 이거 누가 훔쳐갈까 봐? 무서우니까. 뭘 무서워? 유럽 아니에요. 뭐야 이게 치즈볼이야? 이거 고구마 볼. 와 이거. 이거 먹어봐. 고구마 볼이래 엄마. 어? 고구마 볼. 오 고구마 볼? 우리 한번 먹어보자. 네 먹어보자. 30엔이래. 1200원. 와 이거 한국에서 봐. 얼마인지 알아? 3000원이야 벌써. 3-4천원이야. 찹쌀 도넛? 비싸게? 응 찹쌀이네. 찹쌀 도넛이지. 맛있으니까? 응. 이거 간식이에요. 어, 고구마 향 나는 간식. 맛있다. 야 씹히는 맛도 있고 맛있다 이거. 우리나라 또 저기 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이렇게 만드네. 하나 더 줘. 아 맛있다 이거. 아우 이거 맛있다. 은근 중독성 있죠? 중독성 있고 달콤하고 맛있다. 이게 줄 서 있는 거예요? 네. 우와 우리 여러 가지 진짜. 여보세요. 아 계시에요. 와와와 불맛으로 해주구만. 이것도 불맛이야? 와 미쳤다. 어? 서비스? 서비스요? 와 땡큐 감사합니다. 디제이 와 서비스. 서비스가 더 많네. 고기를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많이 줘? 서비스가 더 많아? 네와 빅쌤. 아 더 비싼 부위래요 거기. 와 교부 형식으로 확실히. 먹어보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살려놓은 거 맛있어 진짜. 엄청 부드럽다. 밥 먹고 싶어. 밥에 또 먹고 싶어. 오 부드러워. 어디 거기서 넣었진가 보자. 아 미쳤다. 이거 살살 녹아. 엄청 부드럽죠? 이거 완전 부드러워. 아우 쥬 아들 벌써 다 먹었어? 우와 뭐야. 잘 먹었다. 맛있다.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솔직히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솔직히 맛있어. 추가해 줄 하나를 들고, 저 뭐야, 들고 다니면서 우리 음식을 먹으면. 아 주스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갈아준다. 아 진짜로? 이거 너무,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과일을 넣자마자 바로 나오냐? 아, 아, 제시! 제시! 아, 맛있어? 제시! 제시! 아니, 이게, 나 솔직히 설탕 있을 줄 알았는데 설탕 아예 하나도 없어! 맛있다, 달콤. 어, 나 한번 마셔볼래, 한번. 의외로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게. 맛있어. 맛있지? 의외로 맛있어. 달지? 이거 맛있네. 완전 건강한 맛. 맞아, 맞아. 근데 또, 막 달아요, 꽤 은근히. 어, 달. 여기 한번 먹어보고. 드셔보세요.
맛있죠? 설탕하신 게 최고. 근데 여기 당근은 더 달콤하다. 엄청 달아요. 설탕 들어간 것처럼 엄청 달아요. 아까 설탕 안 넣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가지 먹어요 이거. 만들어 먹는데 당근 자체가 엄청 달아. 우리나라는 당근을 갈면 이렇게까지 안 달거든요. 단맛은 별로 없는데 조금만. 진짜 맛있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아주 맛있어요. 담아서 하워. 담에서 먹을까? 응. 응. 우와, 닭발이다. 콜라겐이 좋은 닭발. 와, 근데 솔직히 이거 한번 마셔봐야 되는데, 버블티. 버블티. 진짜 맛있겠다. 일단 이거는 나중에 마시는 걸로. 아니, 먹을 게 많아서 뭘 먹을지 모르겠어. 헬로. 야, 이따 나. 와, 맛있겠다. 맛있게 하나. 아, 네, 네, 네. 오. 아, 谢谢. 와, 이것도 한국에서 얼마야? 내 생각에 한 7, 8천 원 할 거야. 와, 냄새 묻혔다. 맛있겠다. 형님, 배부르지 마. 안 드셔도 돼요. 아. 야, 겁나 맛있는데? 나는 왜 작은 거 주고? 어, 큰 거 줄까? 큰 거 줘. 알았어, 알았어. 이 정도? 저 한 입에 먹어요? 맛있다. 맛있다니까? 여기 드려. 나 하나 가져볼래. 아니고. 어? 드세요? 안 드신다면서. 아니, 맛있구만. 맛있어요? 맛있어. 할머니 현재 할머니 지금 배부른 상태예요. 그런데 할머니 맛있대요. 너무 과식하지 마세요. 레몬향이 첨가돼서 그러니까. 더 맛있다. 잡내가 없네. 잡내가 없어서 개운하다. 우와. 아, 굴전. 맞아. 굴전이구나. 굴전 먹어볼래 엄마? 근데 굴전이 유명하대 또. 맞아, 맞아. 어제 보니까 어제도 야시장 굴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아, 이제 와, 우리 거다. 와. 오, 이게 무슨 소스지? 오, 맛있네? 이거 뭐. 소스가 되게 맛있는데? 안에는 그 찹쌀가루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떡 같아요, 식감이. 뭐 비슷한? 별거. 아, 진짜 좀 맛있는데? 아, 소스가 기가 막힌 해. 아니, 난 처음에 이게 비주얼 보고, 아, 맞나, 이게. 근데 맛있어. 아니, 난 솔직히 잼인 줄 알았어, 잼. 뭔지 알지? 맛있다. 달콤하고. 응? 할머니, 할머니 안 드시네. 엄마, 안 드신다면서. 못 참지, 할머니. 맛있어. 맛있죠. 맛있게 드세요. 아, 할머니가 좋아하는 딱 음식이야. 사실, 이제 이 놈만 먹을 거야. 젓가락 한 번. 소스가 맛있네. 나는 왜 다 맛있을까? 아, 우리 엄마 다 맛있대. 엄마 대만에 살아 그냥. 베트남을 너 사각사각 시키는 게. 근데 할머니 좋아하지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이런. 엄마 굴 되게 좋아하잖아. 원래 좋아해. 엄마 굴 굴을 좋아해. 좋아해요. 아, 다양한 거 있다. 옷도 있고. 야시장이 밤에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밤에 먹는 것만 있고 쇼핑도 있고. 우와. 왜 엄마 쇼핑 해보고 싶어? 너무 좋아. 쇼핑 해보고 싶다는데. 눈이 돌아가. 와! 헬로, 헬로. 땡큐. 아! 예쁘죠? 아! 아, 귀걸이 예쁜 거 같은데. 아, 예쁘죠? 아! 땡큐. 뭐, 할머니 미련이 남은 거야? 아, 할머니. 할머니 미련 남은 거예요? 한번 구경해보니라. 구경해보면 돼, 구경해보면 돼. 아, 이거 낚시. 엄마, 우리 이거. 아, 또 내가 이런 거 또 잘하지. 건져 얹히는 거구만, 건져.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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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 딱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잘하니까. 와, 잘하니까, 재능이야. 그거 안 되는 거. 와, 잘하는데, 진짜 또. 잘하는데? 와, 와, 근데 안 풀려. 그렇지, 안 해. 그렇지, 와, 살짝, 살짝 풀어. 하, 짧게. 아, 구워준다고. 네. 어떡해. 이거 껍질에 키토산이 많으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새우 맛있어요? 혼자가 잡아준 새우. 맛있어요. 살다 살다가 할머니한테 새우를. 새우를 사줄 수는 있어도 잡아준 적은 없어. 그러니까. 맛있다. 소금을 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엄청 안도 약간 있고. 맛있다. 맛있어? 소중한 거.
짭짤해서 맛있는데. 가위 깍두기에서 적당한 간으로. 너 알게 샀어? 응. 와, 깜짝 싸잖아. 어, 가격도 저렴하고. 와. 할머니 배부르다면서요. 뭐? 왜 배부르다면서? 배불러도 이건.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서 진짜 이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겠다. 어머니 재밌었어요, 야시장? 아, 네.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야시장이 이렇게 큰지도 몰랐고 상상도 못했어요. 다양한 것이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할머니는 야시장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새우도 낚시해가지고 먹고 게임도 하고 야채튀김도 먹고 사과주스도 먹고 소고기도 구워 먹고 재밌었어요. 재밌다. 더 놀고 가고 싶다.